이 프로그램은 실제 사례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출연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불법 체류자인 걸 들킬까봐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내가 진짜 잘못을 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불법 체류자였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 앞에 불법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말자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왔는데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핵심은 사실 이 미등록에 대해서 아동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 의해서 이 아이들도 그냥 미등록이 된 것뿐이잖아요. 한국인도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아이들. 이들에겐 그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있지만 없는 존재인 거죠. 너무 그냥 당연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거의 한국인이다 정말. 모습이랑 그 피만 다르지 그냥 거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도 햇살이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으러 갑니다. UBC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그림자 아이들 1부 나는 한국인입니다. 올해 21살, 시인 백석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그는 우리나라 여느 20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2살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달리아입니다. 중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백석 시인의 시를 얘기해 줬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아서 쭉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 2003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작은 무역업을 하던 부모님의 사업이 커지면서 두 살 터울의 오빠와 함께 아예 한국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동생 두 명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 모두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무슨 현장학습을 간다거나 그럴 때 주민번호를 작성해와라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번호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현장학습도 못 가게 되면서 아, 주민번호가 없으면 못하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때도 미등록인 상태론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역시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보기 위한 예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차별 없이 친구들과 똑같이 값진 경험을 나눌 수 있었죠. 하지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미등록 아이라는 걸 말이죠. 친구들과 다르고 나는 못하는 게 있고 이거를 느껴버리니까 뭔가 친구들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고 같이 섞여 보여도 난 결국에는 섞이지 못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달리아 역시 다른 미등록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깰 수 없는 단단한 유리벽이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조사관은 그 누구보다 이 아이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그 학교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할 때 가장 처음 자신이 미등록임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수도 없고 휴대폰 가입도 안 되고 은행 계좌도 자기 명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In 1959,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declaration 지난 1989년 유엔은 만장일치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이 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지키기로 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미등록 아이들에겐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누리거나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없는 겁니다. 네, 대부분 아이들은 독립적인 비자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비자를 받고 그 아래 딸린 동거나 동반 비자를 받게 되는데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거나 만료된 채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19만여 명. 그중 미등록은 5명 중 1명꼴인 41만여 명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미등록 아동은 2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죠. 미등록 아이가 된다는 건 시한부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만 18살까지 딱 그때까지만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미등록 체류를 선택한 것도 아닌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유예된 출국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I want to speak directly. 사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장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국가에서의 불법적인 체류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론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강다영 용산 나눔의 집 활동가. 아이들은 그 한국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아파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외국인 등록 번호라던가 주민 번호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번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등록 아동들에게 삶은 언제든지 강제 퇴거될 수 있는 불안한 시간의 연속입니다. 만약 체류 자격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체류 자격을 받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 때문에 아예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라고 해도 이 한국 제도,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느 대한민국의 또래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미등록 아이들. 청소년 시절 내내 언젠가는 한국에서 쫓겨날 거란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던 건 달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은 무심코 던지는 몇몇 사람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정말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인터넷에서도 그냥 다시 돌아가서 합법적인 절차 걸치고 다시 오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정말 애진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달리아가 중3일 때 부모님은 어떻게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비자 없이 이미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해보기로 한 거였죠. 3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1년 동안 어렵게 모아 벌금으로 내고 난민 신청을 했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쫓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을 정말 산 깊은 곳에서 그 집을 얻어서 두 달을 숨어 지냈어요. 학교도 못 가고. 학교 그때 겨울이었는데 거기서 막바지는 못 가고 숨어 지내면서 정말 뭔가 서러웠던 것 같아요. 달리아 가족의 신락 같은 희망은 그렇게 한순간에 꺾여버렸습니다. 뭐 20살이 되면은 쫓겨나는 거 아닐까라고 겁부터 나니까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공부도 안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현실의 벽은 더 두꺼웠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것도,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우선 가장 힘들었던 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다들 뭔가 대학 얘기를 하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입시 얘기, 대학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못 가고 아예 시도조차 못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친구들과 그 이야기에 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저는 뭔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참가하고 활동 같은 것도 항상 하려고 하고 공부도 수업도 정말 재밌게 듣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고 워낙 친구들도 잘 대해줘서 나는 되게 똑같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내에서 미등록 아동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에서 활동했던 박혜경 조사관 역시 처음엔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5년 전 간담회에서 들었는데요.
당시엔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쉽게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본 미등록 아이들의 삶은 예상대로 녹록지 않았다는 걸 금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1년 정책 저희가 조사하고 권고했던 대상은 부모님 모두 그 외국인이고 부모님 모두 미등록인 상황에서 아이들도 미등록으로 체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시각엔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체류 자격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해당 부처인 법무부는 필요성은 동의했지만 제도를 마련할 경우 제도가 남용될 수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미등록 아동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미등록 아동들에게 적어도 체류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미등록 아동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누가 봐도 한국인인 소연 씨.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2002년생 21살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알았는데 학교에서 보통 입학을 하면은 그 주민등록 등본을 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안 냈는데 선생님이 너는 왜 안 내냐고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왜 저는 없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불법 체류자라서 주민등록 번호도 없고 네, 등본도 뗄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마치 도망자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친한 친구들한테조차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생겨버린 거죠. 제 주민등록번호가 다 뒤에 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친구들이 이거 뭐냐고 하면 이거 그냥 오타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인 걸 들킬까봐 계속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이 된 소연 씨.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제 대학교에 지금 이름이 제 모국 그 베트남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넌 왜 이름이 외국 이름이냐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외국 분이시라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너 한국인이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난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이 7년 이상 거주하거나 18세에서 25세 사이 청년이 생애 절반 이상을 거주한 경우 체류 자격을 줍니다. 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8년 이상 거주했고 4년 이상 독일의 교육기관에 재학했고 독일 사회에 통합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21세 이전에 체류 자격을 신청하면 임시 체류 자격을 주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인 권인숙 의원은 이후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미혼부에 대한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 2020년에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습권 문제를 조금 다뤘었어요. 예, 그림자 아동이라고 불리는 이 이주 아동들이 출생등록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존재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좀 알게 되면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도 발의하게 되었고 출생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이제 불법 체류 부모나 이런 부분들을 그 신고하지 않게 하는 그런 보호하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해 4월 법무부는 1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2025년 2월까지 체류 자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준다는 조건부 구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등록 아동과 관련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15년 이상 체류 요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올 1월에 법무부 발표를 보면 6년에서 7년 체류 시 학업이나 취업 체류 자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제 확대하는 추세인데 저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사실은 부모들이 보호할 수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보호할 수 없지만 사회는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명확한 것 같아서요. 지난해 2월 대학 진학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리아. 한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달리아는 지금 또 다른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돌아가고 싶은 고향일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자꾸만 되뇌는 중입니다. 저는 여기가 고향인 것 같고 그냥 당연히 살다가 내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너네 나라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시를 쓰는 틈틈이 독학으로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달리아. 저는 항상 당당하지 못했거든요. 사람 만나기도 꺼려워지고 뭔가 항상 위축되면서 살았는데 그냥 당당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에겐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과 해외여행을 하는 것.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죠. 달리아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미등록 아동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들도 언젠가는 눈부신 햇살이 비출 거란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유비씨 그린 FM 특집 다큐멘터리 그림자 아이들 1부 나는 한국인입니다 였습니다. 잠시 후 2부 크리스마스 선물이 방송됩니다.